오늘 통계는 유명인 사주가 아니고 일반인 사주를 가지고 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양인 합살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양인 합살격 사주입니다. 사주 구성은 경술년 개미월 임진일 무신시에 태어났습니다. 여자 사주입니다. 여자 사주인데 자 미월을 진술충멸은 월지 자체로 격을 못 잡기 때문에 투관된 것을 잡습니다. 그럼 미토에는 정을기라는 원료 분야가 있고 여기서 없으면은 병화로도 잡을 수 있고 갑목으로도 잡을 수 있고 무토로도 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주에서는 무토만 투관이 되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편간이 되죠. 임수를 옆에서 편간격이라는 격을 만들어서. 자, 편간격이라는 격을 만들었습니다. 편간격이라는 격을 만들었는데, 이제 쭉 가다 보면은, 대운에서 이게 이제 기토가 봉기가 올라왔거든요. 여기서는 편간격이 정간격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병격이 올 수 있는 사주들이 진술충미월, 그 다음에 인신사회월도 병격이 옵니다. 그 다음에 자오모열 중에서는 오하, 5월달이 또 병격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자묘유는 거의 병격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와봐야 편정만 바뀔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진술충미월은 투간에 따라서 병격이 온다. 그럼 병격이 오면 그 병격에 맞는 용신이 따로 또 봐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병격을 이해 못하면 사주를 헛공부하는 것이고 또 병격을 볼 줄 알아야 제대로 통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대운을 적어놓으면 언제 병격이 오는가를 일단 체크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정축대운에는 정재격으로 병격이 와요. 지금 순서가 지금 기토가 1번, 정화가 2번, 을목이 3번, 이제 이게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게 꼭 정해지는 건 아니고 봉기 외에는 투관된 것 중에서 강한 것 위주로 격을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편감격이라는 격을 만들었어요. 그럼 편감격이 성격이 되려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 적혀있는 한 10가지 요소를 충족시키면 그 사주는 성격된 사주다. 좋은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좋은 사주라는 의미는 사회적 영향을 발휘하고 재물도 가지고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사주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편간격이 성격되려면 첫 번째는 식신을 용신하고 상간도 용신하다. 이거는 뭐냐면은 일간을 보호한다는 측면이에요. 일간이 죽고 나면은 의미가 없어요. 내 죽고 나서 다음에 이름 나고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사주팔자라는 것은 살아 생전에 잘 먹고 잘 사느냐를 판단하는 기법이에요. 판단하는 학문이고 우리가 추앙하는 안중근 의사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길이 자기 이름은 남겼지만 자기가 살아갔던 인생은 그렇게 행복한 인생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조국을 위해서 내가 몸을 바쳤다 하는 그 의미에서 큰 비중을 두면 본인은 행복하게 간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간을 보호해야 된다. 죽고 나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인성으로서 또 인성 용신을 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살인상생, 살과 인이 서로 상생한다는 의미로 살인상생이라는 말을 붙였고 또 편간에 힘을 뺀다는 의미도 있어요. 관생인하기 때문에 편간에 힘을 빼주기 때문에 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인합살. 자 양인합살을 하는 것은 양일간은 양인과 양인이 뭐냐면 양일간은 급제하고 편간하고 합을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걸 양인합살이라고 하고 음일간은 상간하고 편간이 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간합살은 음일간에 해당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약살이라고 있어요. 제자약살 격은 편간격으로 격을 잡았는데
잡았는데 팽관이 너무 약해. 거기다가 인성까지 있어. 그래서 팽관이 약한 데다가 인성까지 생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팽관이 너무 약하다 이거예요. 팽관이 너무 약하면 재성으로 인성을 눌러주고 자연시킨다, 빌어주듯이. 그래서 약한 살을 도와준다, 이런 의미가 제자약살격입니다. 제자약살격 사주도 가끔 있어요. 우리나라에 큰 그룹이 하나 있습니다. 교원그룹 회장 같은 경우도 제자약살격 사주입니다. 그래서 그때 재승운에 아주 대발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제 그 편간에 재승살인데 큰일 난다. 잘못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사주라는 것은 많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사주를 판단하는 것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도 잠깐 하면 놓쳐버리기 때문에 잘 봐야 되는 게 이 사주 판단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동주양인. 동주양이라는 것은 일주가 양인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면 임자일주에 해당될 것이고 무오, 그 다음에 병오일주가 되겠죠. 이와 같이 이런 경우는 용신이 따로 없어도 깡으로 버틴다기 깡으로 편간이 나를 공격해도 나도 힘이 니한테 버틸 만한 힘이 어느 정도 있다, 이런 의미로 동주양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거는 이제 7번부터 10번까지 네 가지 요소는 관살 혼잡이 됐을 때 의미예요. 관살 혼잡. 즉 말하자면은 편간격에 정관이 같이 나타나면 편간과 정관 중에 둘 중에 아무거나 정리를 해줘도 됩니다. 그러나 정관격인데 관살 혼잡이 되면 무조건 정관을 남겨야지 편간을 남기면 안 된다.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거살유관, 편간을 날리고 정관을 남기는 이런 거살유관. 그 다음에 합살유관. 거살은 편간을 제거한다는 의미고 합살은 편간하고 합을 하고 정관을 남겼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거간유살. 정관하고 정관을 날려보내고 편간을 남기는 경우. 그 다음에 합간유살. 정관이 합을 해서 묶어놓고 편간을 남기는 경우. 그래서 이 열 가지 경우의 수에 해당이 돼. 열 가지 경우의 수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해당이 된다면 그 사주는 성격된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주는 어떻게 합사하느냐? 이 계수하고 무토하고 이렇게 합사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일간을 사이에 두고 합이 안 된다고 하지만 편간은 합사를 인정을 한다. 편간은 합사를 한다. 자, 이 사주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편간격의 합살만 끝난 게 아니고 여기 인성이라는 편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합살과 살인상생을 같이 온 사주다. 그래서 사주가 이 2, 3번에 둘 다 해당이 됩니다. 좋은 사주예요. 자, 만약에 합이 깨지면 편간의 힘을 또 인성이 빼앗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정장치가 잘 돼 있는 사주 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지금 현재 중소기업의 이제 이사, 실권을 가진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잘 짜져 있어도 병격이 오면, 이 사주에서 병격이 안 오면 이 사람은 일평생 무탈하게 잘 살아요. 근데 대운에서 병격을 시키고 오면서 힘들게 하는 요소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언제 힘들게 하느냐? 자, 기묘대운에는 미토의 봉기가 투관되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이때는 정관격이 되는 겁니다. 정관격이 되는데 그럼 합사를 했지 않느냐? 안 돼요. 이때는 합이 풀려버린다. 어떻게 풀리냐? 자, 무게합이 풀리려고 하면 무게합이 풀리면 어떤 요소가 와야 되냐면 무토가 와도 풀리고 계수가 와도 풀려요. 그 다음에 간목이 와도 풀려요. 그 다음에 기토가 와도 풀립니다. 그 다음에 임수가 와도 풀리고 그 다음에 증화가 와도 풀려요. 그럼 이 다섯 가지 요소가 이 사주에서 들어오면 풀리게 돼 있어. 그러면 언제 풀리느냐? 이때 풀려버린단 말이야. 이때 기토가 들어와. 기토운에 무게합이 풀린다.
무게합이 풀리니까 어떻게 되냐? 이 시기에는 격이 정강격인데 간살 혼잡이 와버린 거예요. 그럼 간살 혼잡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합이 있는데 기토가 들어가면 이 합을 못하고 그냥 따로따로 논단 말이지. 합이라는 건 1대1이 결합이에요. 1대2가 결합이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는 합격시키고 가는 거예요. 30대 초반에 매우 힘든 과정을 이 사람은 겪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최소한 이 사주는 35살, 이제 묘대원을 내려오기 전에 36살 전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고 나왔다. 그리고 잘 나갔어요. 잘 나가다가, 자, 51, 지금 정화대원에 지금 금년 51세거든요. 51세. 정화대원에 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미중 정화가 이제, 무토는 맨 마지막에 잡을 수 있는 격인데, 미중 정화가 투관된다. 투관되고 올라오니까, 결국은 정제격으로 격이 바뀌는 거예요. 병격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럼 봉기 외에는 강한 거 위주로 잡아라 그랬는데, 그러면 무토가 더 강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무토가 네 군데 다 통근하고 있지만, 결정이 중요한 뭐냐면, 미월이라는 거예요. 미월이 뭐냐? 화왕지절이라는 겁니다. 화왕지절. 화왕지절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 사주는 정제격이라는 병격을 가지고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지고 간다. 자, 그러면 정화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무게 합사를 깨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정화가 개수한테 얻어 터진다는 거예요. 급지한테. 그래서 지금 이 시기는 힘든 시기에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 시기부터 이제 힘들다. 당신은. 그러니까 본인은 이미 느끼고 있어. 본인은, 아, 내가 금년부터 이제 힘든 상황이 오는구나 하는 걸 본인은 이미 내가 말을 하니까 이미 느끼고 있더란 말이죠. 예. 자, 이 병화대원 때는 편제격으로 격이 바뀌는데 이때는 병격이 안 와요. 왜? 이때는 병격은 오는데 합살이 풀리지 않아요. 합살이 풀리지 않잖아요. 이 병화가 없잖아요. 병화가 와야 이 합이 풀리는데 병화가 오니까 합이 안 풀리기 때문에 이 합살은 그대로 묶여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괜찮은데 지금 이 정화된 이 시기가 힘든 시기에 들어왔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주의 또 특징은 임진일주라는 거예요. 임진일주. 제가 그 여자 예언하는 사주 20가지 유행 중에 임진일주가 들어있어요. 임진일주가 들어있는데 임진일주가 뭐냐면 이게 괴강이에요. 괴강. 자, 괴강이 임진, 경진, 그 다음에 경술도 괴강이고요. 임술, 이 무술이 개강이에요. 자, 개강은 남자한테는 해당이 없어요. 여자한테만 해당이 된다. 개강은 고전에 보면 뭐라고 적혔냐면 몰락한 집안에 시집가서 그 집안을 일으켜 세운다는 의미가 개강이에요. 그러면은 이혼 안 해요. 이혼 안 해. 그렇지만 누가 몰락한 집안에 시집가서 그 집안을 일으킬 정도로 하다 보니까 뭐냐? 내가 사회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팔자다 이거예요. 그런데 개강사주는 이런 개강사주는 개강 중에서 가장 센 개강이야. 임진일주는 제가 경험한 바로 의하면 10명 중에 한 8명 정도가 이혼하더라는 거죠. 이혼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 사주는 이혼 안 했어요. 이혼 안 했어. 결국은 뭐냐면 이혼 안 하고 잘 살고 있는데 결국은 이 사주 주인공이 경제를 책임지고 사는 거예요. 이 사주 주인공이. 그러니까 결국은 말이 맞잖아요. 몰락한 집안에 시집가서 이렇게 세운다. 의미가 뭐냐? 없는 집안에 가가지고 내가 벌어서 내가 이렇게 세운다. 그러니까 남편은 전업주부예요. 남편은 전업주부고 애 키우고 살림 살고 이분은 자기가 돈을 벌고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혼 안 해. 그러면 이혼 안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남편 벌어준 돈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앉아있으면 이혼할 가능성이 80, 90%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주는 그래서 이혼하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정축대원에서 이 사주에서는
좀 힘든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사주에서 술미 형살이 이제 이게 등장하고 있어요. 자, 술미 형살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형살은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작용 안 한다. 형살이 나타났다고 해서 무조건 형살로 판단하면 안 돼요. 형살이 나타났다고 해서. 형살이 나타났다고 해서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가 형살이 뭐가 뭐를 향하는지를 알아야 돼. 응? 자, 술미 형살이면 술, 지장 안에 신정무가 있는데 정을기가 있어요. 그런데 형살은 뭐가 뭐를 향하느냐? 술중신금이 미중을목을 이걸 향하는 거예요. 을목을 향하다 보니까 뭐가 강해야 되느냐? 금이 강해야 된다. 금. 오행 중에 금이 강해야 되는데, 자, 이 사주는 금이 있어요, 여기도. 여기도 있어. 그런데 이게 강하다고 볼 수 있느냐? 강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하왕지전이기 때문에, 사오미월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금이 힘을 못 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사를 있다고 해서 당신이 뭐 몸이 아프고, 뭐 언제 수술 한번 했겠네, 에? 큰 수술을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응?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주는 아주 예, 능력이 있어요. 뭐 잘 직장생활도 아주 잘하고 있고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모든 면에서 아주 잘하고 있는 그런 아주 여장부입니다. 여장부 사주입니다. 그래서 양인합살 사주가 뭐 흔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있는데 이와 같은 합살과 인성을 같이 쓰고 여자가 임진일주인데도 불구하고 이혼하지 않은 경우가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사주를 통변을 해봤습니다.